25개. 27개. 29개. 25개. 28개. 28개. 36개. 30개. 30개. 몇 개요? 몇 개 하시겠어요? 100개. No, more than 15. 34. 34개. 이렇게 양식 진주는 양쪽 살 옆에 이렇게 심어줍니다. 인위적으로 심은 거라서 많거든요. 네. 하나씩 심은 거예요? 네, 하나씩 이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심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서른한 개 나왔습니다. 아, 서른 개. 우리 제일 가까운 분. 30개. 30개 하셨어요? 네, 30개가 더 많아요. 30개 하셨어요. 우리 제일 가까운 분한테 제가 기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진주는 세팅하면 보석이 되고요. 갈아서 팩으로 하시면 피부 미백에 투구로 좋은 겁니다. 네, 진주는 목걸이나 꽃반지 세팅할 수 있고요. 세팅하기 귀찮다 하시면은 우리 안쪽에 특가매장 가시면 한국돈 만 원만 추가하시면요. 세팅된 펜던트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3년간이라서 알맹이. 아니, 이거, 이게 진짜 살이 그럼 네. 먹을 수 있는 전복은 아니죠. 아, 이거는 드실 수 없습니다. 이거 인위적으로 키울 수 있는데. 저 사람 주세요. 선물. 네. 선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품에서. 내일이 결혼기념일이다. 우리 팀으로 오세요. 완벽하다. 어우 예쁘다. 어 이쁘다 진짜. 네, 저 아까 이렇게 오셔서 아버님께 어떤 만들어 보시고 하시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님 손. 우리 큰일을 봅시다. 백색들은 힘들 때에서 넘어가고요. 이같이 아버님 망이 생겼어요. 이 망이 아주 찔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락카산줄도 만들 수 있고요. 방탄조끼 끼 속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움직여가지고 이제 씌운 거예요? 네, 예, 한 장 씌워서 10장 씌워줍니다. 그러면 작은 망이 되게 작기 때문에 명주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뺏겨가지고 차가운 물 속에서 당깁니다. 당겨서 큰 망에다 또 씌워주는데 7장 씌웠습니다. 그러면 한 장이 원자료가 나왔어요. 자, 명주선 만드는 원자료입니다. 예, 이걸로 명주선 만든 거예요. 예, 모자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좀 질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 많이 당겨야 해요. 예, 당겨가지고 명주선 만드는데요. 이 속에는 70마리 뇌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70마리가 들어갔는데요. 자, 먼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름이 아니고 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아주 좋아요. 예, 보시면요. 자, 아무리 사용해도 절대 뭉치거나 먼지가 나는 상이 없습니다. 예, 120장 당겨가지고 이런 거, 120장 당겨가지고 명주섬 입을 한 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2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쪽에 가면요. 입을 다 기계가 없어서 손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기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유가 끓어나기 때문에 기계로 못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있다 보세요. 네, 뭐 같아요? 분미수 같죠? 한 장 당겼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면서 보온성이 아주 강해요. 여름에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네, 이불 덮으면 아주 시원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반대로 따뜻합니다. 네, 명주섬은 가벼워도 따뜻한 게 명주섬이에요. 네, 근데 몸을 차분히 앞서서 왜냐하면 단백질이 있고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벼워도 아주 느낌이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요. 단백질이 다 있어요. 이거 만 찍었어요. 네, 부드러워요. 이 속이 전부 단백질입니다. 네, 근데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네, 절대 벌레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이런 거 지금 명가지를 씌우면 완성품이 되는데요. 지금 반제품입니다. 이 밑에 뭐 명가지가 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집에 있는 카바하고 이렇게 씌우면 완성품이 이렇게 아주 가볍습니다. 사계절용이에요. 여름에도 보면 시원하고 겨울에도 보면 따뜻한 게 명주섬이 최고 특점입니다. 그리고 보온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보시면요. 이 위에 뭐가 없는가 보겠습니다. 한번 다른 섬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가끔씩 이렇게 뭉치지 않게 이렇게 뭉치지 않게 많은 질이 없습니다. 꼬맨 게 없어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사용해도 절대 뭉치지 않고 이불이 끊어나지 않습니다. 예, 애들이 집에서 혹시 이렇게 당기거나 이렇게
오래 사용하던 끈은 많이 이상했잖아요. 근데 명수 손은 절대 끈을 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힘껏 당해도 아무리 당해도 절대 끈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옛날에 이걸 한번 털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예, 털었어요. 절대 틀지 못합니다. 명주섬을 틀면은요, 오래 사용할 수, 예, 목화나 양모 같은 네. 경우에는 틀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짧은 선이기 때문에 틀는데요. 그것도 틀면 오래 사용 못하는 거. 근데 명주섬을 완전히 틀지 못하는 선입니다.